선거를 이틀 앞두고 김영춘 후보는 48시간 릴레이 선거 유세에 돌입했습니다. 유세차에 오른 김 후보는 5일 사상구를 시작으로 북구와 강서구, 사하구, 서구 일원을 분주히 돌며 시민들의 지지를 호소했습니다. 김 후보는 올해 시장 선거가 대통령을 뽑는 정치 선거가 아니라 어려운 부산의 살림을 살릴 경제 시장을 뽑는 선거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. 김 후보는 코로나19로 침체된 경제 활성화를 위해 당선 이후 전 시민에게 동백전으로 10만 원을 지급하겠다는 약속을 내걸었습니다. 또 자영업자들이 버틸 수 있도록 운영자금 대출을 두 배로 늘리겠다는 공약도 내놨습니다. 무엇보다 가덕신공항 건설 사업에 차질 없는 추진을 위해서는 여당 후보가 시장이 돼야 한다며 시민들의 한 표를 호소했습니다. 아니 올해 시장 당선된 그때부터 1년 동안에 조기 착공과 조기 완공의 시간표, 로드맵을 확정짓고 대박 박는 그런 작업을 시작해야 됩니다. 그걸 누가 잘할 수 있겠습니까? 김영춘 아닙니까? 김 후보는 또 각 지역별 맞춤형 공약도 제시했습니다. 사상구에서는 사상공단을 디지털 첨단 산업단지로 만들고 경부선 철길을 지하화해 40리 숲길 삶을 만들겠다고 약속했습니다. 서구에서는 부산 공동화 시장의 지지부진한 현대화 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겠다는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청사진을 내놨습니다. 부산에 경제자유교육 원도심에 지정해서 부산에 좋은 기업 많이 만들어오고 이끌어오고 좋은 일자리 많이 만들어내서 청년들이 떠나지 않는 그런 부산으로 만들어드리겠습니다. 선거운동 마지막 날인 6일, 김 후보는 각 구군마다 릴레이 선거운동을 이어가며 막판 표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일 예정입니다. 헬로TV 뉴스 안승민입니다.